자꾸 입이 심심해. 그리고 무기력해요. 이럴 때 팁! 배고픔을 느낄 때 나트륨 이런 거 상관없어요? 나트륨 상관있죠. 요거 나트륨 깨놓을걸요? 싼 밖에 없으니까. 아, 싼 밖에 먹기 귀찮잖아요, 그쵸? 그러면 계란이죠. 계란을 그 종류를 사고. 이런 거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. 마요네즈가 들어갈 수 있고 설탕 성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오, 그쵸? 단호박이 있어요, 계란도 있고. 이거 아주 좋네, 이런 거. 정말로? 네! 안녕하세요. 이태희 TV의 이태희입니다. 댓글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. 언니 다이어트 어떻게 하세요? 살 어떻게 빼세요? 식단 뭐 드세요? 항상 촬영 때 제가 되게 호리호리 하진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게 잘 안 나오잖아요. 무슨 행사가 있거나 살 빼야 된다. 운동은 평상 하기 때문에 식단을 확 바꿔버려요. 짧게 이틀, 3일. 제가 진짜 직접 하는 3일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했습니다. 이게 원래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있고 그림이 좋아요. 우! 이런데 초라해야지 살이 빠집니다, 여러분. 나는 3일 있다가 비키니를 입어야 된다. 비키니 몸 만드는 식단! 두둥. 편의점에서 이게 총 4만원으로 3끼를 구매를 했고요. 집에서 몇 끼니마다 음식을 만들다 보면은 더 먹고 싶어져. 아, 이거 하나 더 먹을까? 아, 저거 하나 더 먹을까? 이런 고민을 미리 방지하고자 딱 3끼를 봉지나 이렇게 그릇에 담아놔요. 언니, 조금씩 배고플 때마다 먹으면 안 될까요? 조금씩 일단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도시락만 먹어요. 요렇게 딱 규칙을 정해놓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. 다이어트 할 때 지켜야 되는 세 가지. 나트륨. 급하게 뺄 때는 지방 연소도 좋지만 수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카메라 촬영이 있다. 또는 나 미팅이 있다. 근데 얼굴이 부어있다. 이런 분들은 3일 동안 부종 관리를 해줘야 돼요. 나트륨이 가능한 없는 걸로 해주시고요. 두 번째, 3일 동안 짧은 기간에 다이어트 할 때는 수분 관리라고 말씀드렸죠? 사우나입니다. 수분을 좀 배출을 많이 해주시고요. 세 번째, 습관. 그냥 평상시 습관 있죠? 뭐 엘리베이터 올라갈 거 계단으로 올라가고, 차 타고 갈 거 걸어가고. 굳이 운동을 뭐 따로 하지 않더라도 식단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금방 3일 동안 뺄 수가 있어요. 네,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. 내가 진짜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편의점에서 사는 건 나트륨이 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생닭 같은 경우에는 물에 한번 끓여주세요. 최대한 나트륨을 빼주세요. 이게 한 120칼로리 정도 되는데 나트륨만 빼줘도 한 110칼로리까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첫째 날 라인, 둘째 날 라인, 셋째 날 라인이에요. 가능하면 한 끼에 200칼로리를 넘지 않게끔 준비를 해주세요. 이제 여름이잖아요. 살 빼야 되잖아요. 급하게 뺄 때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. 식단만 딱 3일만 고생하면 여러분 얼굴 호리호리 해주고요. 그리고 특히 뱃살. 나 원피스 이거 3일 있다 입어야 되는데 이 뱃살 어떻게 해요? 3일 믿고 따라오세요. 아침, 점심, 저녁 한 끼니당 200칼로리를 넘지 않게. 아침에는 탄수화물 먹어요. 단백질에 100g 정도 되고요. 제가 토마토를 선정을 한 건 원래 저 다이어트 할 때 야채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우리는 지금 3일 동안 허리를 줄여야 돼. 근데 나 배고프다고 야채 계속 꾸역꾸역 넣으면 위 안 줍니다, 여러분. 3일만 고생하세요.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입에 넣었을 때 입냄새를 제거를 해줘요. 밥 먹고 나서 계속 뭔가 땡길 때 양치질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토마토를 넣어서 식단을 찼어요. 그리고 요즘에 점심! 나 점심 때 학교 가는데, 나 점심 때 회사 가는데 요렇게 두고 댕길 수 없잖아요. 근데 요즘에 편의점에서 샐러드, 다이어트 도시락 요런 거 간편한 거 막 치중이 났을 때 300칼로리였어요. 근데 우리는 3일 동안 극단을 가야 돼요. 그래서 소스 뺍니다, 여러분. 나트륨 뺍니다. 단호박이 부종에 좋아요. 특히 여기 보면은 카페에서도 샐러드 많이 팔잖아요. 닭가슴살 샐러드. 근데 요런 거 칼로리 엄청 높아요.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. 요런 거! 옥수수 칼로리 진짜 높아요. 탄수화물 덩어리, 옥수수, 올리브 이거 다 뺍니다. 자, 저녁이에요.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배고픔을 조금 해소할 수가 있어요. 계란은 흰자만 드세요. 한 70칼로리 되는데 20칼로리가 흰자고 60칼로리가 노른자예요. 계란 흰자
4개에서 5개 정도 드세요. 저녁은 무탄입니다. 그냥 무탄만 했을 경우 0.5kg 장담합니다. 그리고 토마토는 항상 식사 다 끝난 후에 딱 일어났는데 나 더 먹고 싶다라는 생각 그때 푸다닥 드세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불포하지 막 아몬드를 5알 넣었어요. 근데 아몬드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공복감을 덜해주는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얘는 다이어트 음식이 하려면 꾸역꾸역꾸역 잘 때 입에다가 하나 둘 셋 넣으면 차 안 빠집니다. 우리 3일만 고생해요. 딱 5알 먹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단 먹을 때 순서를 정해요. 첫 번째 단백질. 단백질이 공복감을 채워줘요. 꼭 그 다음에 지방, 탄수화물 먹고 마지막에 토마토로 마무리하세요. 근데 중간중간에 자꾸 입이 심심해. 그리고 무기력해요. 이럴 때 팁! 두둥! 배고픔을 느낄 때 물을 드세요. 그리고 나 그것도 안 되면 이빨을 좀 닦으세요. 껌을 드세요. 그 대신 껌 단물 먹지 않습니다. 껌 입에 넣고 씹어서 단물 다 빼요. 저는 침을 막 뱉어요. 그 다음에 씹어요. 이 껌도 칼로리 있는 거 아시죠? 이런 거 저희 구독자님들한테는 알려드려요. 저 세계대에 상관한 여잔데 저만 알고 있는 건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셔야 돼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. 이튿날이 됐어요. 나 너무 배고파. 피자도 땡기고 요즘 더워서 아이스크림도 땡겨 하시는 분들은 고구마보다 좀 단 거 말랭이로 준비를 했어요. 지금 이게 60g 정도 되거든요. 보통 저희는 절제가 안 될 거예요. 첫날 이렇게 다이어트를 먹었기 때문에 둘째 날 눈이 돌아가요. 하지만 참아야 돼. 점심도 똑같아요. 닭가슴살 100g, 탄수화물 60g, 마지막에 방울토마토. 저녁 식사는 자기 전에 한 3-4시간 전에 드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렇게 드셔도 바로 잠들면은 이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요. 그러다 보면은 위가 안 줄어들어. 얘도 첫째 날하고 똑같아요. 자, 이제 마지막. 지금쯤 되면은 이제 예민합니다. 셋째 날이 제일 중요해요. 내일이 D-Day야. 셋째 날은 무탄 갑니다. 이 셋째 날에서 제일 살이 빠져요. 그냥 꾹 참으세요.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아몬드 5알, 그 다음에 토마토. 거지같이 먹어야 돼요. 계란 4개, 흰자만 드세요. 방울토마토 3개, 저녁도 흰자 4개, 방울토마토로 끝. 3일 동안 식단을 꾸렸는데 식사 간격은 저는 한 6시간 정도로 간격을 두고 먹어요. 보통 근데 공복을 좀 길게 가는 것도 추천을 해요. 6시간은 꾸역꾸역 참아서 드세요. 그 대신에 자기 전에 4시간 전에 식사를 다 끝내주세요. 우리는 3일 동안 홀쭉해줘야 되기 때문에 첫째 날, 둘째 날에는 수분 섭취 1리터에서 2리터까지 먹어도 좋습니다. 특히 이뇨작용을 하는 아메리카노 녹차 추천합니다. 나 탄산수 먹으면 안 돼요, 언니. 탄산이 몸에 들어가면 위가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분이 빠지면서 또 배가 고파. 물을 추천해요. 이 셋째 날에는 가능하면 물도 줄여야 돼. 사우나 가야 돼. 몸에 있는 숨을 빼야 돼. 단기에 살을 뺄 때만이에요, 여러분. 기억하세요? 저만 믿고 이렇게 3끼 드시면 3일 동안 여러분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. 이 식단을 슈퍼모델이라든지 아이돌 연습생들이라든지 레슨을 받으러 와요.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식단을 짜줘요.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단을 해서 최대 효과를 다 봤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슈퍼모델 식단, 모델 식단 도전해 보세요.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똥쟁이에요. 저 하루에 똥을 한 6번 싸요. 거짓말 아니에요, 이거 진짜. 반응이 괜찮다면 변비 없는 다이어트 식단. 피부가 좋은 이유가 몸에 변을 다 다이어트할 때 특히 적은 양을 먹기 때문에 변이 잘 안 나와. 내 주위에도 비키니 선수들 변비인 애들 진짜 많거든요. 그 아이들한테 제가 직접 짜주는 제가 먹고 있는 쾌변 식단 반응이 좋으면 어떻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!